이 여성이 절친한 직장 후배 D씨, 21살 여성과 남편 사이를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남편 B씨와 함께 D씨의 원룸을 찾아가서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10차례 폭행을 했고 결국 그 여성은 사망을 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은 뒤 시멘트를 부어서 은닉을 해요. 이틀 뒤 가방을 집으로 옮겨서 앞마당 고무통 안에 담은 뒤 흙과 세제를 붓고 시멘트까지 부어서 6일. 범행 1년 뒤에 이사할 당시에도 고무통과 여행용 가방은 아주 꼼꼼히 챙겨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B씨와 이혼한 후에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집 물통에 사실 시신이 있어. 남자친구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신고 40시간 만에 남녀 3명이 차례로 검거가 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배팀장님, 네. 예전에 한때 예전에 그 조선족의 극히 일부 폭력 집단이 청부를 받고 시신을 유기할 때 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 집어던지는 네, 사건까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접했었는데 네. 조선족도 아니고 네. 폭력 집단도 아니고 20대 평범한 부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 네, 지금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죠. 예.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박승철 형사과장한테도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는데 이 고무통 속에 있는 여성 피해자분이 이제 그 당시 21세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의 시신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고 예. 했더니 너무나 애소해서 동물 사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먹먹했었는데 사실은 경북 지역에 2014년도에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이제 서로 알게 된 사이죠. 그렇게 돼서 언니 동생을 하다가 네.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근데 피해자도요 사실은 경남 지역에 그 본적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한 집에 살다가 이 왜 지금 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경찰이 체포돼서 얘기는 자기 아이를 잘 돌보지 않으면서 다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더니 이제 추가로 진술을 할 때는. 내가 밖에 외출해서 돌아오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동생이 내 남편과 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 그때부터 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신문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사를 가면서도 이 고무통에 담아놓은 시신을 가지고 다녔던 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결정적으로 올해 1월 달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양주로 가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박승철 부산 남부지 형사과가 30여 명의 직원을 투입을 해서 세 사람을 모두 검거를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주거지 이동 관계도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막 특수기법을 해가지고 양주에 직원을 투입해서 조속히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했는데 어쨌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게 그 남자친구이죠. 이 남자친구가 이제 밤에 112 신고를 하면서 예. 이게 부산 남부지 형사과에 통보돼가지고 검거된 사건인데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하고 엽기적입니다. 5년 동안 한 집에서 시신을 담아둔 고무통 속에 같이 살았다라고 아유, 하는 게 예. 과연 믿어지는 사건인지 이게 현실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로 생긴 남자친구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가 그냥 뭐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로만 알았었을 텐데 술을 먹다 갑자기 오빠, 왜? 사실 우리 집 앞에 시신이 있어. 내가 죽였어. 라고 털어놨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길래 그 밤에 결국은 괴롭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겠어요? 무서웠겠죠. 예. 여성이니까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겠죠. 그리고 아마 취중진담이라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술 먹고 평상시에 괴로워하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또 지난번에 그 남편과 저질렀던 혹은 남편이 미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상황이 되어서 아마도 이번에 범행을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 가족들도 상당히 원래 형편이 어려웠고 네. 가해자의 가족들도 원래는 좀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피해자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을 때 한 1년 정도는 그 가족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피해자의 가족들도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하고 연락이 잘 안 되겠거니 어디 그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산다 그랬는데 잘 살겠거니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신고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실종 처리돼서 현재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살인죄하고 사체유기죄가 같이 이제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두 명이 공동 정범이고 아마 그 사체 은닉을 도운 그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종범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동기를 먼저 밝히겠고 또 구체적인 그 살인의 과정이나 경위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좀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가 21살이었고 이 가해자 여성은 23살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때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범행을 전후로 해서 아기를 한 명 더 낳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애가 이제 그럼 둘이 됐다는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정말로 사회에 그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하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이쯤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 1, 2피의자가 부부지간인데 그 피해자와의 불륜적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그 화가 나 있었고 1피의자 집에 그 피해자가 얹혀 살게 되면서 감정적인 그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피해자하고 갈등이 생겼다. 피해자 일부 자백에 그런데 화가 나서 죽이고 싶도록 때렸다.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범죄 사실을 추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형사과장과 백기종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긴밀하게 또 취재원으로 예, 통화를 하신 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방금 우리 형사과장도 좀 종합해서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걸 밝혔는데 지금 아기도 두 명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들었고 본인도 일말에 괴로움이 있었을 테니까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사를 가면서까지 아기를 키워주면서까지 시신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 본인 네, 어디다 유기하지 않고 이유가 이런 겁니다. 12월 달에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로 때려가지고 사망을 시켰는데 결국은 가족이 가출이 신고를 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출이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수사 대상도 됐었죠. 왜냐하면 같이 그 거주를 했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상한 그런 물건들을 밖으로 유기를 하거나 다른 곳에 암매장해서 발각이 되면은 예. 의심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서도 고무통 속에 시신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결국 이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돼서 이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실혼 관계의 가정을 갖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술자리에서 털을 얻게 되는데 예. 사실 경찰에서는 지금 서로 미루면서 계속해서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측면은 명확하게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지금 가출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대상의 일원인데 어떤 물건을 밖으로 유출하거나 했을 때 이게 발각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 이런 부분이 결국은 5년 동안 시신을 담은 고무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네.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아기가 엄마 이 고무통 안에 뭐가 들었어라고 왔다 갔다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를 생각해. 그러게요. 정말이지 끔찍해요. 고무통을 버릴 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무통에는 지문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묻어있을 가능성이 예. 있고 본인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남편하고 만약에 피해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남편은 왜 부인하고 같이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인가 그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많이 엇갈린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편하고 이혼했으면은 사실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고무통을 누가 보관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구에. 위험한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편이 안 가져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이건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먼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으로 좀 보인다. 요 정도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